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루턴 1호점 대표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이슬리 선생님 모시고 9월 18일에 있을 건강 세미나 소식 전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조이슬리 대표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우리 대표님 환한 얼굴로 정말 하이텐션으로 저희와 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아침마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주치, 가정전문의 조이슬리이고요. 네. 플루튼에 있는 센터 메디컬 그룹의 1호점이 저희가 작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1호점으로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센터 메디컬 클리닉. 어떤 클리닉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혹시 네. 몇 주 전에 임률 선생님 나오신 거 기억하실 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센터 메디컬 그룹 안에 센터 메디컬 클리닉이 이제 직영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점, 플루튼에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호점에는 가이든 그룹의 2호점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생긴 1호점인가요? 그렇죠. 1호점입니다. 네. 네, 본점처럼. 네, 본점처럼. 네, 작년 2023년 5월 1일에 네. 저희가 개원을 했고요. 주치 오피스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필요하신 것들, 뭐 네. 만성질환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진료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아무래도 여성 의사다 보니까 네. 요실금 치료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예,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네. 클리닉의 1호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네. 이렇게 큰 그룹 안에 센터 메디컬 클리닉이 여러 개가 있는 예.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1호점 말씀드린 대로 플러튼 지점, 그다음 2호점 가이든 그룹, 네. 3호점은 이제 저희가 아마 로렌 하이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클리닉들을 다 통틀어서 센터 메디컬 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예, 네. 센터 메디컬 그룹 안에 이제 직영점이 여러 군데 네. 있다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3호점이 곧 오픈될 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조이슬리 가정의학과 주치의신데요. 가정의학과 주치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닥터인지. 가정의학과를 하면 이제 뭐 사실 모든 뭐 내과 주치의, 가정의학과 주치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내 건강을 이제 붙잡고 스페셜리스트와 사이에서 잘 조정을 해주고 필요한 때 리퍼럴을 보내거나 일반 내과 전문의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저희가 전공하는 과가 다를 뿐이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를 안 하고 가정의학과를 한 이유는 사실 가정의학과는 이제 뭐 얼정케어에서부터 아기들 신생아서부터 네. 제리아트릭스 노인과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사실 마음에 들어서 네. 가정의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플루튼 지점에서는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는 지금은 시니어분들을 우선으로 지금 케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가정의학과 주치라는 분야는 내과를 연령 전 연령을 통틀어서 모두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아주 조금 더 넓은 네, 범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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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과 진료 잘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를 잘 할 수 네.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이슬리 선생님은 의사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 스토리가 있을 거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조금 어릴 때 약골이었어서 병원을 자주 다녔었어요. 네. 좀 여리여리해 보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웃고 저를 막 반겨주시는데 저는 네. 아직 선생님 처음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7살 때 처음 뵀던 선생님, 8살 때 처음 뵀던 선생님인데 가면 막 신기한 모형도 있고 심장 모형도 있고 막 영어로 포스터도 붙여져 있고 네. 그리고 간호 선생님도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크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네. 좋은 병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예.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큰 뭐 재미있는 스토리는 아니지만 네네. 그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상에 그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좀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 네. 되기도 하네요. 아직도 병원이. 성함이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따 방송 끝나고 그 선생님 성함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세요. 지금 이렇게 보는데. 아, 왠지 저보다도 한참 아기일 것 같은. 아,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냥 네. 동안일 뿐이고요. 아, 그래요? 조금 동안일 뿐이고 이제 이제 10년 차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이제 뭐 어려 보이니까 너는 25살이니? 그러면서 제가 환자한테 외국 환자분이었어요. 내가 25살에 의대를 마치고 레전스를 마치고 지금 여기 있다면 나는 천재지 않을까라고 그냥 농담으로 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네네. 동안일 뿐이지 경험 많은 행복한 네. 고민이시네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10년의 경험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야에서 10년이면 정말 장인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전문가로 사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료를 보시면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한 분 한 분 특별하지 않은 분은 없어요. 환자분들. 근데 아주 최근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센터 메디컬 그룹으로 오게 되면서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셨는데 이제 요실금 치료를 제가 세 번을 해드리고 나서 네. 첫 시술을 마치고 저를 클리닉에서 보고 우시면서 안아주셨어요. 아, 나는 이렇게 10년 넘게 요실금을 고생을 했는데 네. 이런 시술이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러면서 네. 약간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사실 울컥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나는 분 지금 아직도 제가 네. 주치로 있는 분이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제 한 경우는 또 이제 팬데믹 동안에 저는 이제 사실 카이저 병원에 있었었어요. 베이커스필드에서 네. 이제 이곳으로 리로케이트 하기 전에 있는 동안에 이제 팬데믹 동안에 팬데믹 시작할 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네. 팬데믹 동안은 이제 거의 비디오 비짓으로 환자를 보다가 팬데믹 딱 끝나고 오셨어요. 인퍼슨을 네. 그때 환자분이랑 환자분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또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그때를 넘기고 오셔서 그때 다시 오피스에서 볼 수 있어서 그때가 참 다들 힘들 때였잖아요. 팬데믹 네, 때. 맞습니다. 그때 그분 기억이 나요. 그 외국분이셨는데 네. 이 에피소드들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아, 우리 선생님 조이스 선생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한 데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약간 정말 우리 환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안에 깔려 있어서 또 그런 분들께서 감사를 사실 환자분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참 서퍼를 하시고 계시다가 정말 이게 다 완치가 되었을 때 그 감사함이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또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참 그 환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참 크신 분 같다. 다행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은 네. 해요. 네. 그 감사해요. 네.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네. 잠시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오늘의 주제로 좀 돌아와서 현재 센터 메디컬 그룹의 직영 병원 센터 이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루톤 지점 주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센터 메디컬 그룹하고는 어떤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셨나요? 네. 네. 사실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랑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전 프랙티스 할 때는 정말 30명씩 이렇게 하루에 보면 내가 가진 에너지가 사랑 이만큼인데 소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At the end of the day.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채워갈까 하는 건 제 몫이었죠. 네.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료 시스템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LA 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센터 메디컬 그룹의 제이 초이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네.
이렇게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그런 의료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뜻이 맞아서 네. 제가 아 내가 앞으로 30년을 뒤에 일을 해야 할 텐데 주치의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센터 메디컬 클리닉 선생님들을 뵈면서 느껴지는 게 참 이 마인드가 건강하신 분들 같다. 왜냐하면 그리고 환자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진실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약간 좀 큰 병원들을 가면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시기 때문에 환자당 한 명당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환자는 사실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내 몸의 상태를 깊게 나누고 싶은데 가면은 뭐 한 10분 보고 그냥 빠이 하고 정말 주치의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센터 메디컬 그룹이 굉장히 좀 많은 환자들과의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진료를 봐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 부분이 맞고요. 그게 네. 저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리고 다른 메디컬 클리닉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보통 최대 한 시간에 한 분을 보니까 그 소요할 수 쓸 수 있는 문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료를 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정말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정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선생님 저 당뇨약 다 떨어졌어요. 혈압약 주세요. 이런 진료가 아니라 약이 필요하면 약을 바꿔야 되고 용량을 네. 바꿔야 되고 뭐 더 잘 드는 약을 써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을 끊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어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내가 내 환자한테 뭔가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니어 전문의로 좀 시니어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모님 세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좀 보람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그 시니어 환자분들은 이제 일단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은 65 어버브시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 지금 동부에 계신데 생각해보면 이제 부모님 하는 듯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내 부모님은 이거를 권유를 하겠다 시술을 예를 들어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고 아무래도 60, 70, 80대, 90대의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닥터리가 내 앞으로 10, 20년 내 건강 책임져 줄 거지. 아. 그 말이 좀 짠한 게 네. 본인은 한 10년쯤이면 이제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달라요. 확실히. 네. 또 부모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네. 더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럼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나올 것 같네요. 100세 시대라고는 네. 하는데 건강하게 지내야 이게 100세 시대가 의미가 있지. 근데 왠지 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르시대요. 네. 내가 70대랑 74살 때랑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해주셔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네.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래서 진료를 할 때도 약간 연령별로 제가 조금 이렇게 살피는 부분 좀 달라요. 이렇게 뭐 식사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 뭐 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고. 좀 굉장히 스페셜한 프랙티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네. 한국 분들을 많이 제가 진료를 하니까 네. 옛날에는 다 이제 외국 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람돼요. 제가 네. 뭔가 한의사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네. 마음이 들어서.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진료, 여성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진료를 또 특별하게 더 봐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요실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요실금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앞으로 2027년, 30년 되면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릴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실금은 치료하기가 쉬운
진단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약을 써서 안 되면 네. 그 중간군이 있고 심하면 이제 수술이 되는데 이 많은 중간군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 것인가. 특히 네. 이제 시니어분들은 65살 이상이 되면 쓸 수 없는 약 써서는 좀 위험한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럼 요실금 치료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 네. 시술을 그래서 고지파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여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카운트가 끝나갈 때쯤에 말씀하세요. 이제 오늘 하루 다 보고 갈 때쯤에 이제 예 뭐 두 달 있다 뵐게요 하면 근데 내가 기저귀가 필요해 닥터리 이르세요. 네. 제가 여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요실금 시술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요실금이라는 부분이 그 이 질병이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간 말 못한 부끄럽고 고민. 말 못한 네. 고민이고 자식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가족한테 오픈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병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떤가요? 이 요실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흔히들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삽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삶의 질, 삶의 퀄리티도 올라가야 이게 그럼요.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요실금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출산과 반복되는 출산 이런 임신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골반 기저근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기침 재채기 할 때 네. 내가 속옷을 젖는다. 네. 아니면 어디 급하게 가면 화장실이 어딘지 먼저 난 찾아야 돼. 네. 왜냐하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을 깨세요 밤에. 네. 뭐 6번, 7번씩 깨시는 분도 있고.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없으면 다음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면제를 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잖아요. 네. 또 그 수면제는 사실 이제 65살이 넘으면 꼭 몸에 좋지 않은 조심해서 네. 써야 되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본적인 거를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요실금 하나로 정말 파생되는 많은 사이드 이펙이 올 수 있는 그런 병인데 네, 예. 이것을 또 간단한 치료법이 있다고요. 네네. 네. 이런 모든 요실금에 대한 모든 것에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또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네, 저희가 다음 주죠. 수요일 18일에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네. 저희가 요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실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센터 메디컬 클리닉 건강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8일 10시에 9월 18일 오전 10시에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소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223 이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 스윗 넘버 145 플러튼 캘리포니아 92835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9월 18일 10시에 조이슬리 가정의학과 주치 선생님이 주최를 한 강의를 하시는 네 요실금에 대한 모든 것 어떤 내용들이 주로 네, 소개될지 네, 제가 익사이팅 해졌습니다. 네. 보통 많이들 들어보신 게 선생님 보러 가면 케겔 운동 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케겔 운동이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네. 사실 어느 근육을 써야 되는지 모르세요. 네.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분들도 정확하게 이 근육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시술하고 있는 거는 세 가지인데요. 클리닉에서 하나는 V톤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케겔 운동을 대신 해드려요. 네. 기계를 저희가 한 30분 걸리고 한 6차례 정도 받으시면 좀 효과가 있고요. 네. 그 텀 자체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두시면 좋고요. 이제 케겔 운동을 저희가 대신 기계가 해드리는 거고 대신 그냥 환자분은 쉬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조절을 하고 편하실 때까지 이게 이 정도 참으실 수 있겠어요 하면 그게 수축이 되는 걸 느껴져요 본인이. 그리고 그럼 이제 케겔 운동을 하시고 가시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아마 요즘 미용 시술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그 폴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폴마라는 시술인데 이제 폴마 V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좀
타이트닝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우선 기관을 좀 수축을 시키고 그 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닝을 해줘서 그게 이제 그 효과로 요실금이 치료가 되고요. 네. 이 둘은 이 앞에 이 시술은 사실 마취가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하나 세 개 중에 하나는 Morpheus AV라는 시술인데요. 네. 이거는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니들링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에 네. 마이크로 니들링 하는 것처럼 24개의 금침이 를 사용해서 금침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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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고주파에서 나오는 그 열을 저희가 의학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고주파를 사용하는 기기 시술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피부 재생을 하죠.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 생성을 촉진시키다 보면 간지럽거나 드라이 되거나 요실금 뭐 잔뇨감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사실 네. 하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서 다 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좋아들 하셔요 많이. 왜냐하면 이거는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완치보다는 네. 좀 증상을 완화시켜서 내가 잠을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고 화장실 좀 덜 가고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화장실 가야 하는데 내가 속옷을 젖지 않고 네. 참을 수 있고 요 정도만 돼도 그럼요. 생활이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미나 네. 주 대상은 어느 연령층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오시면 이제 오신 분들이나 저도 좀 편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요실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나 저희 제 환자분이 아니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왠지 시니어 부모님을 두신 네. 우리 어머님들도 네. 그 시니어 어르신과 함께 네. 같이 오셔서 같이 좀 미리 들어놓으면 예방 차원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 네, 저번 저희가 했을 때도 네. 저번 세미나할 때도 시니어 어머님을 모시고 온 따님 네. 분이 있으셨어요. 모녀가 함께 들어도 참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중년의 딸과 노년의 어머님이 함께 들어보시면은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실금에 대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민망. 하고 그래서 참 또 이 여성분들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뭐 노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할 거 없이 그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이런 요실금 현상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어려움에 겪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보통 뭐 50대가 지나면 조금씩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도 네. 하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하고 꼭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또 이런 또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 함께 참석해보시고 또 요실금이 무엇인지 좀 미리 알아놓으시면 네.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걸 오줌 소태라고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케겔 운동이죠. 미리 오기 전에 네. 미리 오기 전에 운동을 하고 이거 복압이 있으면 아무래도 방광을 누르게 되면 네. 그런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비만 관리 더 중요하고 그다음 카페인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예방은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네. 정보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10시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요실금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조이슬리 가정주치의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들께 초청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미나가 좀 더 유익하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말 못할 고민 이렇게 이 질병에 대해서 아시고 또 어떻게 하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이번 세미나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곳에서 아, 요실금에 대한 세미나 네. 아, 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내면이 단단하신 분 같아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요. 네. 그래도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 후라면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느 의사가 좋아 어느 의사한테 갈까 했을 때 거기 조이스리 주치 있잖아 라고 네. 해주신다면 그것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정말.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 만나뵈면서 정말 그런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할수록 우리 선생님 매력에 너무 쏙 빠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플루턴 시니어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건강을 되찾고 활력 있고 정말 좋은 삶의 퀄러티를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노후를 지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센터 메디컬 클리닉 플루톤 1호점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이스 리 선생님 모시고 9월 18일에 있을 건강 세미나 소식 전해보는 시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14-519-3024 714-519-3024 플루톤 멜번 에비뉴에 있고요. 여러분들 플루톤 멜번 에비뉴에 있는 뚜레쥬루 빵집 아시죠? 그 빵집이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 네, 네.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조이스 리 선생님과 함께 노후를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이스 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